네, 해님이 올라왔습니다. 9월 30일 아침 마지막 날 태양이 동쪽 하늘에서 떠올랐습니다. 우와. 이 순간을 여러분들은 볼수 있는 아유 순간입니다. 저희 집 옥상은 이렇게 올라오면 동서남북 트여서 일출을 바라볼 수 있고 일몰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방송의 컨셉을 일출을 잡아서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제가 일출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선물합니다. 오늘도 9월 30일 마지막 날 태양이 떠올랐습니다. 와, 찬란합니다. 네, 어제처럼 파란 하늘은 아니지만 약간의 미세먼지가 있어서 뿌연하긴 하지만 그래도 구름 한점 없는 오늘 아침 9월 30일 마지막 날 태양이 드디어 동산에 떠올랐습니다. 저산 너머가 바다입니다. 동쪽 삼척의 바다입니다. 내일은 제가 이렇게 옥상에서 실방한 1주년이 되는 날 기념 200회 실방을 내일은 일찍 바닷가에 나가서 여러분들한테 바닷가 일출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네, 이 할매가 실방 일출 방송을 1년 동안 했어요. 1년 동안 해보니까 200회를 했어요.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바닷가에서 보여드리고 오늘은 9월 30일 마지막 날 저희 집 옥상 꼭대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일출을 선물합니다. 아름다운 일출, 희망찬 일출, 찬란한 일출, 해가 떠오르는 순간입니다. 아, 멋있습니다. 한번 스카이라인을 한번 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북쪽 하늘, 네. 여기는 해가 떠오르는 동쪽 하늘, 해가 매일매일 떠오르는 위치가 달라지죠? 네. 여기는 또 남쪽 하늘입니다. 네. 남쪽 하늘은 햇살을 받아서 아주 선명한 초록색이 예쁘게 보이고 있고요. 7번 국도에 차량들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. 가을이 설악산 단풍이 시작됐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. 네. 이제 가을도 깊어 갈 겁니다. 10월 중순 되면 온 천하가 전부 단풍으로 다물들을 거예요. 네, 오늘 9월 30일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을 여러분들한테 선물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내일 또 만나기로 약속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. 9월 30일, 네, 오늘의 일출 강원도 삼척 원더 허니연구소 허니할매 여러분들한테 일출을 선물합니다. 네, 찬란한 일출 멋있습니다.